심영이 무엇 때문에 이 팔찌에 독을 넣었는지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저밖에 귀신의 설을 보낸 자도 찾을 수 있습니다. 사건이 끝나면 정랑에겐 가지 않는다 하였으니 장가람을 데리고 개성으로 돌아갈 생각이냐. 민재이로 돌아간다면 개성으로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어째서? 가족들과 함께 살던 집인데 혼자 살기에는 적적하지 않겠습니까? 가람이는 좋은 혼처를 찾아 시집을 보내고 저는 한양에서 혼자 살 것입니다. 한양에서 살아야 살다가 한 번쯤 보위에 오르신 저하의 행차를 볼 수 있을 게 아닙니까? 임금님이 된 저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면 십리길이라도 달려가 행차를 볼 것입니다. 혼자 살면서 뭘 하겠단 말이냐? 가끔 만연당에 가서 만연당 도련님의 짝패가 되어도 좋지 않겠습니까? 함께 사건도 해결하고 억울한 사람들 누명도 벗겨주고. 아, 맞다. 아이들에게 언문을 가르쳐도 좋겠습니다. 양반들은 한문을 쓰지만 언문은 정말 쉽고 좋은 글이니 천민들도 하루면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부잣집 아이들 말고 언문이 필요한 아이들을 가르칠 테니 임금님이 되신다면 희사를 해주실 순 없으십니까? 한양에서 혼자 살겠다. 어떤 집에서 살고 싶은 게냐? 초가집이어도 상관없고 단칸방이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마당에 매화나무 한 그루는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혼자 살면 가끔 내 생각도 하겠느냐? 동쪽에서 해만 떠도 저하 생각이 날 것입니다. 저하는 동쪽에 계신 분이니까요. 해는 매일 뜨니 저는 매일매일 저하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저하께서도 가끔은 제 생각을 하시겠지요? 가끔은 뭐 생각날 수도 있겠구나. 허둥지둥 뛰어다니는 소환을 보게 되거나 욕을 잘하는 뇌관을 보게 되거나 우쩐한테 대드는 버르장머리 없는 뇌관을 보게 된다면 네가 생각나긴 하겠구나.